그래서 잠깐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많이 어려웠던 게, 제가 봤을 때는 감정평가에서 35번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좀 어려웠죠, 그죠? 근데 35번이 생각지 못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우리 공인중개사 많이 나왔었는데, 좀 끊겼는데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질임대료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자료 드린 것만 60점이라고요. 여기는 안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기본 서류든지 요약서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5분을 좀 강하게 갈게요. 35분을 제가 만약에 그냥 나오지 않은 예상 문제라면 추천을 안 해드려요. 근데 이거는 제가 느낌상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35번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35분에 좀 많이 갈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실질임대료인데 이건 다 더하면 돼요.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33번 들어갈 차례죠. 그래서 이제 요약을 볼게요. 우리가 요약을 보시면은 페이지로는 42페이지를 같이 보시면서 갑니다.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33번은 정답 확인. 몇 번? 2번이 정답이죠. 자, 버제스는 어떻게 돼요? 그 박스를 한번 보세요.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중전 저고통이죠, 그죠? 그래서 중전 저고통스러워요. 개론이 버거워요. 자, 그러면은 중심 다음에 전위가 점이에요, 그죠? 점위. 그 다음에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지대죠. 그럼 이번에 버제스의 동심원은 저소득이 고와 통근자지대 사이에 있는 건 아니야. 오히려 고가 저와 통근자 사이에 있는 거죠. 저는 점위와 고도 사이에 있는 거죠. 2번이 틀렸죠, 그죠? 그다음에 1번은 버제스는 튀네네 이론을 따왔어요. 당연히 농촌을 도시로 응용한 거죠. 자, 3번. 호이트는 이 선자가 부채 선자죠. 부채 들고 호잇호잇. 그럼 우리가 이 중심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교통로에 따라서 고주택은 교통망이 가까이 있는 게 고급이에요. 하급은 반대 있죠. 그럼 4번. 그럼 호이트는 주택 가격이 지불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요. 다핵심은 동종업종끼리 도로 집중이 맞겠죠. 집중이 맞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 페이지로 가셔서 우리가 이제 지대론 41페이지 우리가 이제 지대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럼 34번에 가장 틀린 거는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쉽게 맞추셨을 거예요. 5번이 왜 틀렸냐면 리카도의 한계지는 생산성이 가장 낮아 생산비와 공급가격이 100원 100원이 일치한다면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5번이 틀렸죠. 자, 1번 갑니다. 1번에 마르크스는 절대지대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강조하죠. 그럼 지대는 비옥도 생산력에 관계없으므로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주장했죠. 튀는 수송비입니다. 소비자와의 접근성이 고려해서 거리에 따른 수송비의 개념을 도입했고요. 자, 제가 고전잉어 신고 비용, 고전업화는 잉여를 봤어요. 블루투로 봤고요. 신고전업화는 생산 비용으로 봤죠. 지대를 생산의 기여 정도에 따라서 결정하는 생산 비용으로 본 거죠. 그렇죠? 35번은 이제 저건 이제 기본서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쭉 나열해 볼게요. 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실질임대료를 구하라 그랬죠. 근데 이제 연간이에요, 연간. 자, 그러면 이건 연간이니까 매월을 12개월로 곱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참고하시면은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실질임료를 이제 구합니다. 그럼 실질임료라는 거는 순임료에다가 무슨 재경비를 더해요? 필요재경비를 아마 더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필요재경비를 더하고 천천히 가볼게요. 자, 이건 이제 보신데
보신다면은 만약에 갑이라는 건물주가 있어요. 건물주가 자 노래방을 하나 차렸어요. 5층에다가. 근데 이걸 을돌이한테 임차를 해요. 보증금 받겠죠. 보증금.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죠. 일시금 조건이어서 예금적 성격입니다. 1억을 받고요. 자 그러면 아마 기본세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이라는 걸 받죠. 권리금이 2천만 원을 받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박스에 있듯이 따라서 일시금. 다 일시금이에요. 얘네들은. 일시금 조건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일시금에 대한 표현입니다. 일시금 조건. 근데 이 일시금에 대한 건 맞습니까? 월세도 맞습니까? 월세는 매번 맞죠? 이게 지불임료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지불임료. 지불임료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나중에 기본서 꼭 가서 보십시오. 이거 좀 나옵니다. 넘버링을 치겠습니다. 1번이 지금 거기 나오면 예금적 성격의 일시금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예금적 성격의 일시금을 보증금이라고 적어보세요. 보증금. 적으셨습니까? 아, 보증금. 자, 그럼 보증금을 임료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보증금을 그냥입니까? 은행에 맡깁니까? 그래서 그 은행의 운용 이익을 임료에 포함시키자는 거예요. 운용 수익을. 찾았죠? 그래서 운용 수익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선불적이라는 게 있죠. 권리금은 나중에 다시 못 받잖아요. 그건 이건 선불적 성격이에요. 아예 줘버리는 거죠. 그죠? 예금적이 아니라. 그래서 선불적 성격의 일시금에 상가계획은 들어갑니다. 그죠? 상가계획이라고 되어 있나요? 상가계획은 이걸 권리금이라고 적으세요. 그 일시금이 선불적 성격의 일시금 권리금에 상가계획은 들어가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보통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2년 동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1년, 2년 동안 얘를 상각시켜요. 없애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럼 1년 지나면 1000만 원 상각하고 2년 지나면 1000만 원 상각을 하거든요. 그럼 1년 지나니까 상각을 했으니까 그 1000만 원 그냥 임료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나중에 기본서를 보시면은 선불적 성격의 일시금의 권리금에 미상각액이 있습니다. 미상각액. 아직 상각되지 않은 금액은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기본서를 보시면 미상각액의 운용이익은 괜찮아요. 그 미상각액을 1000만 원 남았다면 그걸 다시 운용한다는 거죠. 운용수익 괜찮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기본서를 보시면 이 순임료에 뭐가 있냐면 순임대료라는 게 있어요. 순임료. 자 이게 순임료가 따보세요. 월세. 월세. 매번 지불하는 월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보시게 되면 공입비. 공입비 부가사용료라는 걸 배우셨죠. 자 이게 뭐냐면 수도료라든지 전기세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시키자는 건데 무슨 얘기냐. 자 지금은 계량기가 따로따로 달렸지만 옛날엔 하나만 달렸잖아요.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아줌마가. 그러면은 갑돌이 을돌이 정돌이가 있으면은 일괄적으로 걷어요. 만원씩. 그래서 만원을 걷었어요. 근데 원래는 실비가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나눠보니까 9673원만 실비예요. 근데 원래는 돌려주잖아요. 돌려줍니까? 먹습니까? 먹는 거예요. 그죠? 초과한 금액을 이제 포함시키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가 여기가 일시금 조건이고요. 여기까지가 무슨 금? 일시금. 그럼 얘는 그냥 더하시면 돼요. 여기 나온 거를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걸 합쳐서 얘네들이 지불임료예요. 무슨 임료다? 그러면 자 쉽습니다. 지금 지불임료가 얼마라고 돼 있죠? 20만 원이라고 돼 있나요? 그럼 이 전체가 그냥 계산해서 퉁치라는 거죠. 20만 원. 그죠? 그죠? 근데 매년입니까? 매월입니까? 그럼 몇 개월로 곱해야 돼요? 얼추 달로 곱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 더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20만 원에다가 몇 개월을 곱하면 12개월 곱하면 240만 원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원래 이제 복잡하게 이걸 집어내는데 그냥 안 넣었어요, 얘네들이요. 근데 이걸 자체로 그냥 지불임료로 보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이제 좀 되시죠? 자, 요거 240만 원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도 이렇게 그냥 안 낼 것 같아요. 그냥 이걸 지불인료로 퉁칠 것 같아요. 대처 좀 해보세요. 왜냐면 이제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이거 위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입니까? 다 더하면 됩니까? 더하면 되죠. 그거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금 적성을 갖는 일시금의 보증금의 운용 수익이 4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더하시면 돼요, 그냥. 그 보증금의 운용 수익까지 계산을 다 해버린 거죠. 그다음 선불적 성격의 일시금의 그냥요 상각액이에요. 상각액도 계산을 다 했잖아요. 얼마죠? 자, 그러면 8만 원이 되죠?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288만 원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십니다. 지금 제가 어때요? 모의고사를 계속적으로 사회분을 내는 것만 잘 내면, 만약 이게 나왔다 그러면 저는 적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그 감안해서 낸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세요. 그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특강 자료를 봐라. 그죠? 왜냐면 그거 위주로 가는 것이지 여기까지 넓힐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제 어차피 이제 요게 똑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나오면 그래도 한번 보시는 거와 안 보시는 게 틀리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저는 이제 일단은 계산 문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나올 거는 안 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그냥 아예 지금 데이터가 감정평가 나왔던 문제도 수많았거든요. 그 데이터만 집어넣어도 엄청나요. 그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집어넣지 절대 제가 만든 계산 문제 안 넣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건 적중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건 그냥요 기출이 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아마 기본서에서 많이 안 다뤘을 거예요. 왜? 지금 하려고. 왜냐하면 생각 들어보세요. 그때 하든 이때 하든 까먹는 거 똑같거든. 내 말이 틀려요? 지금 계산 문제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38번 같은 경우는 38번 같은 거 있죠? 38번 오늘 문제 38. 그러면 거기도 이 계산 문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38번 같은 경우는 이 유형을 잘 아셔야지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연습 많이 했잖아요. 대상이 올라간다. 연습 안 했을 거예요. 왜 안 했냐? 어차피 모르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10월 달에 터트리는 게 나한테 난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자꾸 강사들이 젊어져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거요. 막 하라 그래요. 4월 달에 막 3월 달에. 에이씨. 그런 거예요. 그럼 그때 하든 지금 하든은 못 알아들어요. 이거를요. 그죠? 근데 지금 몇 월 달입니까? 10월 달. 시험 언제입니까? 얼마 없죠? 그럼 아예 그냥 찍어서 마치라는 얘기 많이 나오면. 그죠? 그래서 뭐 아니면 도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거 잘 안 했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기출이 됐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볼게요. 조금 시간을 제가 좀 적어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벌써 30회잖아요. 15회 때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아시네. 그러니까 뉴스에 나왔어요. 공인중개사가. 그러니까 뉴스에 한 10분 보여주는 건 처음이에요. 공인중개사가. 왜냐하면 그때 이 합격생이 한 3%인가 2%밖에 합격생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머리 깎고 데모했습니다. 그 15-다시 시험을 또 봤어요. 난 제시험 본 건 처음입니다. 공무원도 제시험을 안 봐요. 대단한 거예요. 국민고시거든요. 그죠? 그 다음서부터 얘네들이 쫄았어요. 쫄아서 표준 목차를 만들어서 나올 것만 냅니다. 그래서 얘가 좀 잘렸어요. 잘렸는데, 희한한 게 3년 전에 감정평가 시험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볼게요. 그럼 얘네들이 난이도를 높여댔잖아요. 그럼 어디서 높일까요? 이 문제도 높였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이 낼 수도 있다라는 가정에서 10월 달에 터뜨린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 3, 4월 때는 내가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 지금 하나 두 배 걸리고 또 원장님 또 돌려야 되니까 또 동영상 또 다 들어가고 더 힘들잖아. 그냥 아예 그냥 35원 가서 아씨 이거 별거 아니네. 20만 원을 12개월로 곱하고 더하면 되네. 그래서 그냥 어머 35원 딱 나왔다면 송호석 교수 적중률 최고야! 그런 것도 나을 것 같다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능적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점점 이게 1년마다 이렇게 높을수록 지능적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아예 모르실 건 빼버리고, 그죠? 그냥 아는 것만 계속 하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십니다. 그냥 나오면 장땡이야. 아씨 이거 나왔어? 이거 12 12 이거 두 개 더하고 아시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금적 성격의 일시금이 뭐라고요? 보증금. 선불적 성격의 일시금이. 이건 학계론에서만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중개업소에 그 중개업자가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물어보다 그냥 몰라도 돼요. 한마디로 건지는 거예요. 중개사님 왜요? 예금적 성격의 일시금이 얼마예요? 그러면 뭐야? 그럼 그 사람 자격증 없어요. 아시겠죠? 그죠? 학계론을 안 배운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건 학계론에서만 나오는 용어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아 35원?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12개월 더 곱하고 더하면 돼. 이렇게 해서 그냥 가져서 또 이게 적중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죽인다 송석 교수 막 그래서 틀려고 내가 한 거지 큰 의미는 없어요. 없고 나올 가능성은 그냥 한 2, 30% 뭐 정도 보시면 되니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기준점은 별표 쳐놓으세요. 36번의 기준점은 무조건 뜹니다. 자 요거는 넘겨보세요. 우리가 요약으로 가볼게요. 가셔서 가시게 되면은 어디다가 제안했냐면 75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75페이지 가셨습니까? 75페이지 가시면은 자 거기 밑에 보시면 기준시점이라는 게 있죠? 오래간만에 한번 갑시다. 기준점은 평가에 규제된 시점이에요. 무슨 원칙과 관련됩니까? 변동의 원칙.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무슨 원칙? 변동. 기준점과 평가 시점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죠. 일치한 건 아니고요. 원칙이 시험에 나옵니다. 언제예요? 얘기해 보세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죠. 시작한 날짜입니까? 완료한 날짜죠. 완료한 날짜.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어때요? 기준점이 미리 정할 때 가격 조사가 가능하면 정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과거로 정해주면 소급이고 미래로 정해주면 기한부 평가가 되겠죠. 그렇죠. 기준점 미리 정했을 때 가격조사 가능한 경우. 자, 그러면 우리가 36번 가볼게요. 자, 기준점이 가장 올바른 건 5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 몇 번? 5번. 자, 기준점 물건의 가격조사를 시작한 날짜입니까? 완료한 날짜죠. 필수적 기사상은 맞죠. 그 다음 2번. 기준점은 감정평가액 산정 기준이 기준일자를 말한다는 건 맞죠. 감정평가사만이 기준점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그 해설이에요. 자, 그냥이야 의뢰인이 요청할 수도 있어. 요청에 의해서 정해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 날짜를 기준점을 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셔야 되죠. 자, 3번. 자, 아까 제 요약에도 확인했지만 기준점의 확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건 가격제 원칙의 변동의 원칙과 관련되겠죠. 그런가요? 기준점은 감정평가를 실시한 날짜가 원칙입니까? 가격조사 완료입니까?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가 원칙이고 자 우리가 기준점 미리 정할 때는 그걸 정할 수도 있죠. 근데 현재에서 만약에 과거의 특정 일을 기준점을 적는 것은 소급평가하면 됩니다. 소급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미래를 기준점을 적는 것은 기한부평가가 됩니다. 기한부평가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바뀌었다. 꼭 체크해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37번에 별표 3개. 가격제 원칙은 무조건 떠요. 9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으로 한번 가보죠. 가서 페이지 76페이지로 갑니다. 자, 76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들어볼게요. 76페이지 갑니다. 자, 37번의 정답은 가장 맞는 건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맞습니다. 자, 34번의 테마사를 가시면은 9번하고 10번을 한번 보세요. 9번, 10번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균형, 적합 이게 가장 유력해요. 그죠? 그래서 균형이라는 것은 기자입니까? 내부 구성 요소입니까? 내부 구성 요소예요. 여기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20층짜리 빌딩에 지하주차장이 없으면 내부 구성 요소죠. 근데 10번의 적합은 외부 환경이 들어갑니다. 그런가요? 외적과 경제하자. 그래서 외부 환경과에 대한 적합이에요. 그럼 균형이에요? 적합이에요? 적합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시장 안의 주택 같은 거. 시장 안의 주택은 이 주택의 내부적인 게 아니라 외부 환경이 안 맞죠. 그래서 가장 유력한 게 1번이에요. 건물과 부지의 적합이라고 돼 있죠. 그럼 건물과 부지의 적합의 내부 구성 요소는 무슨 원칙? 균형이 되는 거죠. 2번은 가치 형성률이 변하죠. 변화가 나왔잖아요. 그럼 변동의 원칙이 맞고 3번에 가시면 인근 환경이잖아요. 그럼 적합이 되겠죠. 보시고요. 자, 4번은 우리가 제 요약의 기여의 원칙을 한번 가보세요. 제 요약의 기여의 원칙 찾았습니까? 자, 기여의 원칙은 생산비의 합이에요. 기여도의 합이에요. 그 가치는 내부 구성 요소를 기여도를 합친 것으로 보는 것이 기여의 원칙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5번은 총수익에다가 수익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수익을 생산 요소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무슨 원칙이다? 수익 배분의 원칙이죠. 기여의 원칙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기여도가 들어갔다고 해서 기여 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총수익의 생산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 중에서 노동 자본 경영이 배분되고 나중에 토지로 남죠. 잔여라는 게 남잖아요. 토지 잔여법. 그래서 이거는 수익 배분의 원칙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8번은 자, 넘겨볼게요. 비교 방식. 넘기시면은 교재. 자, 우리가 산식에 나와 있죠. 비교 방식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사시지계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78페이지 가시면은 산식이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은 자, 거래 사례 비교법에 산식이 있죠. 그죠? 찾았습니까? 38번. 자, 그래서 일단은 다 적어놓고 좀 천천히 가볼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은 비중가격을 구해요. 그래서 사례가격을 가져와서 정상화 작업합니다. 그래서 자, 따르면서 사시지계면 이 다트까지가 있죠. 사시지계면 사시지계면 사정이 사정보정이죠. 사정보정, 그 다음에 시점수정, 지역요인비교, 또 개별요인비교, 면적이죠. 그죠? 사례가 올라갑니까? 대상이 올라갑니까? 대상. 윗상자죠. 그죠? 대상이. 상상, 대상이 올라간다. 상자가 올라갑니다. 윗상자. 플러스 5세, 마이너스 10세. 사례가 내려가죠. 플러스 5세, 마이너스 10세. 읊는 이가가 주어예요. 그죠? 읊는 이가가. 그래서 읊는 이가가 항상 주어가 돼서 조정이 됩니다. 몸모 보다가 100이죠. 자, 천천히 가볼게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에 있어서 거래사례의 보종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사정보정이요. 사정보정치가 사례 부동산이 매입자의 강매로 인해서 사례가 정상가보다 10% 고가죠. 그럼 대상을 100으로 보고 얘가 10%가 10이 붙어버려요. 110이 되죠.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분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10으로 나눠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2번이 정답인데 자, 무슨 수정을 했죠? 근데 시점 수정만 했고 다른 건 작업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은 자, 우리가 기준점 맞는데 대상이 아니라 사례 부동산이 되겠죠. 그죠, 그죠? 사례 부동산. 맞나요? 그러니까 시점 수용을 완료했다는 거는 시점 수용만 끝났지 다른 작업은 안 했어요. 그럼 아직은 대상 부동산이 적하게 된 건 아니죠. 아직은 시점 수용이 거래 시점에, 자, 기준 시점에 사례 부동산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아직은 대상이다, 아직은 사례다. 사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정상화 작업됐으면 모든 것이 다 완료됐다고 되는 건데 시점 수정이 됐다는 것은 사례가 대상이 거래 기준 시점이 되고요. 얘가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꾼다면 자, 시점 수정만 하게 되면 기준 시점으로 돌려왔어요. 근데 아직은 사례 가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상이 맞다, 사례가 맞다, 사례였고요. 자, 3번도 이제 주어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자, 대상이 주어죠? 그럼 대상이 물러가요. 그럼 대상이 사례보다, 사례가 100이죠? 그럼 사례보다 대상이 몇 퍼센트? 그럼 100에서 10이 빠지죠? 90이잖아요. 90을 100으로 나누게 된 거죠. 그렇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도 인제는 중요한 건 지역령인데 누가 주어예요? 사례부동산이 주어죠. 사례가 조정이 되는 거죠. 사례가. 사례 2가 주어죠. 뭐보다? 대상보다 몇 퍼센트? 어떻게? 자, 그럼 보세요. 보다가 100이에요. 그러면 대상이 100으로 잡습니다. 그럼 누가 조정이 됩니까? 사례. 그럼 100에서 얼마를? 5를 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00을 나누기 105가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 괜찮습니다. 이 문제를 좀 아셔야 우리가 사시지계면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될 게 계산 문제가 떴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제 다음 주 오시면은 해설을 해드릴 수 있고요. 우리 원장님한테 이제 프린트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해도 다음 시간에 이제 어땠습니까? 이 사회 모의고사를 다 풀어야 되고 그것이 풀어야 되니까 그냥 아직 밑에 해설을 해놨어요. 그냥 계산 문제는 해설 보면서 가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요게 이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어떻습니까? 지침서고 다음 주에 그 예상 문제를 사시기면 진짜 푸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건 이제 감정평가 나왔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거래사례비교법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수입방식이 두 개 나왔어요. 그래서 세 문제나 두 문제 정도 계산 문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게 원가 방식은 좀 안 내는 취지가 많아요. 얘들이. 그죠? 이 희한한 게 우리가 왜 원가 방식 안 내나 하고 봤더니 우리나라는 거래사례비교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거래사례비교법이 가장 씁니다. 계산 문제가. 근데 수익환원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비교 방식 하나, 거래사례 하나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우리가 원가 방식은 적산법 있었죠. 적산법. 우리가 이게 그 원가법에서 왜 제도원가에서 감가누계 빼고 경가누원수 그것만 잡으시면 돼요. 또 제도원가만 그죠? 그래서 그것만 잡으시고 근데 그게 빈번하게 나오진 않아요. 최근에 보서는 거의 다 거래사례비법 나옵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해드린 거를 집에 가서 그 감정평가 문제를 제가 뽑으니까 감정평가 문제도 사실 문제를 다 안 갖고 있고요. 나올 수 있는 것만 해서 보니까 계속 돌려보세요. 해설을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은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가 어디에 딱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9번도 조금 돌려내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방문각이라는 모의고사도 저번 달에 나왔던데 지금 얘가 지금 어떤 게 좀 어렵냐면요. 그 경제적 내용 요소라는 잔존 요소가 어려워요.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러분이 78페이지로 가시면은 수익환원법에 산식이 있죠. 78페이지 오른쪽에 가시면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요약 강의에서는 3방식을 구체적으로 제가 안 했어요. 3방식을 해봤자 점수 잘 안 나거든요. 제가 드리는 다음 주에 그 세 문제 계산 문제만 좀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아마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이제 수익 가액을 구해요. 지금 우리가 수입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수익 가격을 구합니다. 수익 가격을 구해서 수입 방식의 건물의 가치는 수익 가격인데 들어보세요. 솔직히 까놓고 가공기 이용순이 나와요. 가공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총수익과 총비용이라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이 총수익과 총비용을 뺀 게 순수익이에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게 순수익이 됩니다. 그냥 순수익.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순수익은 얼마겠어요? 총 5천이 되겠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는 게 옛날에 주구장창 나왔었어요. 그럼 총수익에서 얼마를 총비용을 빼죠. 그럼 1억에서 얼마 까요? 그럼 얼마예요? 5천이죠. 그럼 자 이렇게 볼게요. 어차피 자 찍는 건 50대 50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30회 때 문제를 쫙 봤어요. 그죠? 문제 봤더니 옛날 문제는 얘를 10%로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그죠? 10%로. 몇 퍼센트로? 근데 요즘은 이제 8% 이렇게 많이 내지만 이건 좀 딱 떨어지게 하려고 한 거죠. 그죠? 그 웬만하면 얘가 10%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5억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토지예요? 여기 건물이에요? 건물은요? 자본 수익률에다가 자본 회수율을 더해요. 그죠? 근데 자본 회수율 더하는데, 이 자본 회수율이 감가상각률이거든요. 감가상각률. 자, 근데 이제 뭐냐면, 이 감가상각률이 내용연수로 봐요. 잔존 내용연수로. 몇 년이 잔존 내용연수입니까? 20년이죠. 지금 찾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본 수익률은 5% 나왔죠. 5%인데,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10년분의 1이면 10%씩 10년이면 100% 환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요? 그럼 20년이라는 거는 몇 퍼센트씩 20년 동안. 그래서 20분의 1은 5%가 회수율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요 자본 회수율은 몇 퍼센트다? 5%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에서 타 모의고사에 두 달 전에 됐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 항원율이라고 나와요. 좀, 그죠? 무슨 율이라고 나온다? 그냥 이렇게 가세요. 근데 이제 예전에 출제된 게 이 한원율은 자본 수익률에다가 건물은 회수율까지 고려하거든요. 그죠? 근데 감가상각률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냥요, 잔돈 내용 요소는 있어요. 그것뿐에 1로 해서 자본 회수를 하자는 거죠. 감가상각을.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하시니까 이건 뭐 어차피 문제 자체가 이제 어렵게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제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연대 추천하는 게 따로 가공기 이용순 잡고 그 다음에 밑에 항원율로 그냥 나눠주는 걸로 다음 주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예상 문제가 아니라 다음 주가 예상 문제예요. 문제고 다시 갈게요. 순수익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니까 5천이 되죠. 10%니까 0.1이니까 5억이 되겠죠. 자, 지금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토지는 자본 수익률만 갖고 따져요. 근데 건물은 상각률을 고려합니다. 그죠? 근데 상각률이라는 해수율이 안 나왔어요. 그럼 잔존 연수분의 1로 가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상각률이 된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그 잔존 연수분의 1이 상각률로 이제 간다는 게 상각률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20년분의 1은 5%가 자본 회수율 상각률이니까 더하면 10%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체크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자, 가볼게요. 다시 이제 우리 그 테마 요약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약집 가셔서 아예 그냥 제가 다시 한번 찍어 드릴게요. 가시면 자 페이지 76페이지로 가셔서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 있나요? 76페이지. 자 우리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감정평가는 나온다면은 6에서 한 7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가격재원칙을 잡으세요. 가치의 재원칙. 자 그냥요 몇 문제 건지셔야 돼요. 계산 문제에 맞히는 게 아닙니다. 계산 문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가치 원칙의 적합과 균형이 정답이 됩니까? 그래서 끕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건지니까 이걸 갖고 철저히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넘기시면은 77페이지 가시면 무슨 분석과 무슨 분석?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이것도 한 페이지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가성비가 좋죠. 여기서 점수를 따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감정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3방식을 뺀 이유가 있어요. 3방식은 그냥 다음 주에 제가 드린 계산 문제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테마 36에 3방식 7방법 박스 있죠? 박스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박스에 있는 것이 가로채어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을 바꿔냈거든요. 수익환원은 환원 나오고 수익분석은 분석 나옵니다. 그래서 78페이지 보시면은 시상가액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랑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페이지 79 가시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나요? 놀라운 사실은요, 여섯 문제가 나올 때 여기서 세 문제가량 나왔었어요. 굉장하죠? 그죠? 그건 이건 여러분들이 16번까지 안 보시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굵무실 위주로 가세요. 좀 생각해 보세요. 이 규칙을 다 암기할 수 있나요? 그러면 굵은 글씨가 키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굵은 글씨를 여러분이 왜 그게 중요한지를 보시고 굵은 글씨 위주로 가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감정평가를 제가 다 적중했을 때가 이때거든요. 그래서 여섯 문제 중에 세 문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 공시지가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넘기시면은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마지막. 가시면. 공시지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83페이지. 100% 시험이 나옵니다. 100%. 찾았죠, 그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바뀐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바뀐 걸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죠? 이따가 말씀을 드리면서 갈 텐데요. 자, 일단은 40번 문제의 답을 한번 체크해 보죠. 몇 번이 정답입니까? 옳지 않은 건데요. 40번이. 1번이 정답이죠. 예,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번과 4번을 엮어보세요. 1번과 4번을. 엮으셨습니까? 엮으셨죠? 자,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바뀌었습니다, 법이. 이 표준지에 대한 산정은, 자, 제 요약에 보시면은, 감정평가업자가 한다 그랬죠. 찾았습니까? 자, 지금 제 83페이지에 토지에 감정평가업자라는 게 있죠. 지워주세요.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업자라고 적혀져 있죠? 자, 이걸 따로 이제 법인. 법인이 이제 표준지 선정하게 돼 있어요. 고치셨습니까? 법인 등. 아니, 지금 83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자칙에 토지의 감정평가업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표준지를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냥입니다. 이제 법인으로 바뀌었다. 법인으로 바뀌었어요. 평가업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가능한 게 이제 어차피 어디, 이제 세종시에도 어디 가지다 보면 감정평가 사무실이 있어요. 그죠? 그럼 법인에, 우리가 이제 중개업소도 그냥 해요.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있죠. 근데 거기 안에 감정평가 업자들이 있거든요. 그 업자를 지정해서 갔는데, 근데 그러지 말고 법인이 있으면 법인 자체에 책임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업자입니까? 법인입니까?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아직 안 바뀌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감정평가 업자로 되어 있지만 법률에는 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행령에 있는 평가 업자는 법인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따 5번을 제가 좀 고쳐드릴 건데 아시겠습니까? 근데 아까 4번으로 체크하시는 게 정답은 1번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평가사가 아닌 법인이 그 법인에 이제 평가 업자 가겠죠. 법인에 자기가 소속돼 있으니까 그런가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지금 나가셔도 그냥 있어요. 다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맞죠? 우리가 학원 건물이, 우리 학원 건물 딱 봤더니, 아, 이게 진짜 표준지로 선정이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학원 건물 이제, 이거 아니야, 이 학원 건물이 만약에 뭐 어떤 저당권이나 유치권이 설정돼 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제한돼 있습니까? 그럼 이 땅값도 낮아진다는 거죠. 이해하셔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설정됐지 않은 걸로 본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4번부터 보셔야 됩니다. 4번은 맞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표준지로 정착물이 있을 때그 정착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거로 보고 표준공시가를 평가해야 된다고 돼 있죠. 어우 가자. 아시겠죠? 자 보세요. 만약 이게 뭐 여러 가지 사법상 걸려 설정돼 있으면 이 땅값도 낮아지겠죠. 그게 표준지면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적당하다면 이 토지만 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나지상정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그럼 1번이 틀렸겠죠?
그럼 1번은 표준지의 지상권에 설정돼 있죠. 그럼 그걸 반영할까요? 하면 큰일 나죠. 반영하면 표준지가 됩니까? 그게 안 되죠. 평가사가 아닌데 만약에 만 원인데 지상 설정돼 있어요. 그냥요? 떨어져요. 그럼 2천 원으로 하게 되면 그게 표준지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설정돼 있어도 그 권리가 가액을 산정 반영 안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현재 건물 또는 그 밖에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또는 그 밖에 토지 상승을 제한한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돼 있었을 때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가자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잠깐 드리겠지만 표준주택과 공동주택도 똑같아요. 표준도 그냥이 돼요? 표준이 돼야 돼요. 공동도 공동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항상 표준과 공동은 적정가격이라는 게 붙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1번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그 다음 2번. 2번과 3번을 묶어보세요. 자, 이걸 왜 제가 같이 묶어놨냐면 30일과 서면은 똑같아요. 근데 이의 신청한 거와 통지하는 건 달라요. 자, 할게요. 표준지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실로부터 며칠 이내. 자, 표준지는 국장한테 서면으로 하죠. 근데 3번은 이의 신청이 아니라 이걸 다시 서면으로 통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30일인데 어느 날부터 30일이에요, 국장이.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죠. 이의 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한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죠. 맞나요? 요거, 요거 나올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바꾸는 게 30일을 잘 바꿉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그죠? 웃겨요. 그죠? 맞죠? 그럼 이것도 30이잖아요. 60이 나오면 안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땐 60을 낼 것 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구두요? 서면이요? 전자문서도 가능하죠? 표준지는 누구한테 합니까? 국장한테 하는 거죠. 1, 2번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5번은요. 시행령은 평가업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갈게요. 표준지 산정은 누가 한다고요? 감정평가사 법인이 합니다. 근데 제가 시행령을 한번 드려봤어요. 근데 시행령에는 감정평가업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법률을 눌렀어요. 눌렀더니 그 안에는 법인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시행령은 법률에 적용을 받잖아요. 그럼 평가업자보다는 법인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조금 염지 이의청 들어가도 좀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왜? 평가업자한테 합니까? 법인한테 합니까? 그러면 법인이 표준지 공시가 조사평가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셨으면 낫겠죠. 시행령까지 좀 간 거는 좀 무리가 가지만 그래도 했죠. 그러니까 선정기준으로부터 직전이라는 건 그 작년이죠. 1년간 과태료 처분이 3회 이상 된 거죠. 근데 예전에는 감정평가업자한테 맡겼잖아요. 그 개인이잖아요. 지금은 법인의 전체적인으로 우리가 한번 해야 맞지 않을 건데 근데 조심스럽죠. 이게 시행령은 업자로 돼 있을 거니까 이건 안 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 다음 주에 제가 법률 안에 나와 있는 그래서 원래는 들어보세요. 예전은 그냥입니까? 평가업자한테 했습니까? 했어요. 그래서 국장이 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그죠? 둘 이상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이 감정평가 바뀌었거든요. 바뀌어서 다만 집가 변동률이 미비합니다. 변화가 없죠. 그럼 한 사람한테 감정평가를 맡길 수도 있다라고 한거든요. 그죠? 근데 그 지문이 나오는데 왜 나오냐면 자 들어보세요. 평가업자입니까? 법인입니까? 법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또 한국감정원은 한국감정원이 다른 용어로 바뀌어요. 한국감정원. 아니 그건 안 가르쳐도 돼요. 왜 시험 안 나오니? 왜? 12월 달에 시험 됩니다. 왜?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좀 그렇게 볼게요. 교수님, 왜요? 왜 한국감정원이 바뀌는 걸 왜 얘기 안 해요? 그러면 헷갈리잖아. 시험이 언제니? 10월 31일이야. 12월 달에 시행돼. 내가 이걸 굳이 해봤자 나는 입만 아플 거고 여러분들은 헷갈릴 거고 괜히 안 되잖아. 그냥 감정원만 알고 있는 게 낫지. 뭐로 바뀌는 거 왜 궁금하고 난리야. 그죠? 왜? 안 바뀌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준비하실 분은 생각하지 못하지 않나. 이 감정원은 12월 달에 바뀌니까 내년에는 한국감정원이 바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한국감정원이 아마 세종시에 있는가? 그럴걸요? 어디, 한국감정원 어디, 지방에 있는 것 같은데요? 대전에 있나? 그래요. 한국감정원. 아, 옮겼어요. 한국감정원이. 그죠?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한국감정원 언제 바뀐다고? 그러면 알 필요가?
없죠. 내가 가르쳐주면 대니 헷갈리는 거죠. 어, 너 왜 씨 가르쳐줘 난리야 그러는데. 그죠? 요것만 법인만 가르쳐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제가 국세지방세 야매 가르쳐드린다고 그랬죠. 원하십니까? 터트립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한테 제가 꿀팁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진짜 먹히면 좀 염지 좀 많이 박수를 같이 해주는데 다음 주에 되면은 발음하실. 아까 1차만 준비하신 분이 계셔서 그래요. 가볼게요. 국세지방세로 갑니다. 넘겨볼게요. 오늘 다 풀었죠 문제? 하나 건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주 제가 드릴 테니까 와서 풀어보세요. 그냥 잡힙니다. 국세지방세가 추석 때 만든 야매거든요. 자 그래서 넘겨보세요. 페이지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재 가시면은 51페이지에 55번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51페이지 55번. 찾았어요? 어, 51페이지에 55번. 찾았어요? 어, 갑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동영상을 들으신 분도 세법을 듣는 분들은 55번은 그냥 거저 먹게요. 근데 1차만 준비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국세지방세는 99%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야매를 만들었냐면 국세와 지방세가 시험 문제는 얘 3개 정리되고 얘 6개만 나옵니다. 우리 학교론에서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괜찮으면 좀 해요. 어, 참. 그래서 갑이란 놈이 얘한테 얘가 소득을 많이 번다는 걸 알고 얘한테 국가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국부. 어, 얘한테 막 세금 부과했어요. 자,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스트레스 쌓입니까? 그래서 종기가 생겼어요. 종량이라는 건 뭐냐면 종기거든요. 종기. 종량. 그죠? 혹, 혹. 종량이 생겼어요. 그럼 종량이 증상, 종량이 생긴 증상이 있죠. 병세가 생긴 겁니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났다. 증상 나타난 거죠. 어, 이해하십니까? 어, 자, 따라서 국부소득 종량 증상. 어,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그럼 국세죠.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다. 소득세는 무조건 국세입니다. 소득세 무조건 국세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외울 필요 없죠. 왜? 소득세니까. 종합부동산세 들어가죠. 부동산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가 있고 상속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더 제가 죽이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지방세만 암기하세요. 국세는 따로 옵니다. 오케이? 왜냐면 제가 항상 유량저량 할 때 적은 것 쪽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방세 세 개만 암기하시면 얘는 아는 게 안 해도 돼요. 오케이? 왜? 국세와 지방세를 나눠서 찾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지방은 자, 을돌이가 지방을 가서 자, 얘가 자, 을돌이 기자예요. 자, 취재. 취재는 뭐냐면 기사를 취재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취재해서 이걸 가지고 그냥이야 본사로 가. 그래서 등록을 해요. 그래서 자 갑니다. 자 따라서 지방 취재 등록. 어머타임 지방 취재 등록. 이것만 암기하세요. 이것만 암기하시면 나머진다? 국세입니다. 그럼 무조건 맞추신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방세죠. 취가. 제가. 등록이 등록면허세가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55번이 보입니다.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따라해 지방취재 등록. 여기 국세 찾으라 그랬죠. 그럼 1번에 취득세 들어가진 않죠. 2번에 등록 들어가지 않잖아요. 3번에 취득 등록 안 들어가죠. 그럼 4번에 지방취재 등록이 없잖아요. 4번이 국세입니다. 아 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번은 왜 그렇죠? 지방 취재죠. 재산세가 들어갔으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따라서 객관식. 묘입니다. 동영상 들어보세요. 되셨습니까? 얘기해보세요. 그럼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자, 국세를 암기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왜? 국세와 지방세를 나눠서 내니까.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세 가지가 5번에 정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걸 찾으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방? 취재 등록으로 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국세를 암기할 필요는 없네요. 그죠? 어, 그래서 학교로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 알겠어? 그럼 세법도 마치겠네? 이렇게 해서 가시면. 근데 국세지방세는 무조건 떠요. 왜냐면 제가 감정평가도 강의 보면은 얘네 될 게 없어요. 근데 국세지방세 내면 많이 걸려요. 왜냐면은 남들 지금 1차, 2차 동차라고 하죠? 어렵다 보니까 지금 동영상 들으시면 전국 수강생들이 2차를 포기합니다. 어차피 지금 힘들어. 그러니까 1차만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2차는 본다, 세법은 안 본다. 안 보면 전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국부소득 종량 증상. 자, 그냥이요. 국가가 소득세에 부과했죠? 네. 뭐가 나왔어요? 종량. 아, 감사합니다. 증상이 생겼어. 이렇게, 그죠? 근데 국세를 안 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저걸 안 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지방, 취재, 등록. 나머지는 국세. 그럼 정답이 55번은 4번이 다 국세로 들어가는 거죠. 할 수 있겠죠? 다음 주 풀으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 건졌죠? 네. 40문제에서 한 문제는 굉장한 거거든요. 제가 증명합니다. 99%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는 건집니다. 자, 얘기해 볼게요. 그냥 한 문제는 건져야 돼. 한 문제 건져야 돼. 생각해 봐. 암만 산방식 해봤자 돼, 안 돼.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야, 그냥 여기 초등학생 놓고, 야, 지방 취재 등록 알지? 네. 지방 취재 등록 빼면 다 국세야. 그러면 문제를 쫙 낸다 해도 암만 어렵게 내도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하세요. 생각하시고 다음 주는 꼭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에서 추릴 겁니다. 다 내지는 않아요. 공인중개사 나올 것만 추릴 거니까 해설을 다 달아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번에 용도지역지구제에서 공법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걸 터뜨립니다. 터뜨리고 저번 시간 중개사법 있었죠. 그것도 내가 터뜨리고 그거 두 개랑 그 다음에 직접계획과 간접계획과 우리나라 시행되지 않는 거 요거. 그래서 아마 감정평가 겉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게 한 6, 7문제 정도 돼요. 이것도 들어갑니다. 이것도 지방세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 꼭 와서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